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떡국을 준비해봤습니다. 떡만둣국이고요. 여기는 실비김치예요. 여기는 그냥 반두고요. 여기는 계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오랜만에 밥만 먹고 한번 가볼게요. 밥말. 네,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먹을게요. 시작! 떡국은 양을 상당히 푸짐하게 가져왔어. 왜냐면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먹잖아. 두 그릇 먹으면 두 살 먹는 거 다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나는 두 살 먹기 싫어서 떡국 한 그릇 가져왔어. 그럼 나 먹을 거야. 이거 내가 요리했어. 그럼 먹어볼게. 좋다, 야. 내가 생각보다 요리에 소질이 있는가 봐. 아, 좋아, 좋아. 세상에 젓가락을 안 가져왔네? 괜찮아. 만두 넣었어. 너네 얼굴처럼 크지? 맛있다. 우와. 참, 내가 이거 하나 줄게. 와. 너무너무 맛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실비김치 한번 먹어볼까? 벌써부터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그때 실비김치 한번 먹고 내가 울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실비김치 한번 보여줄게. 그래야 인지상정이니까.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 오. 이거 뭐야 얘들아? 한번 먹어볼게. 난 매운 거 잘 먹으니까. 나 매운 거 잘 먹거든. 너 매운 거 못 먹어? 실비김치는 하나도 안 매워. 맛있게 맵거든. 와, 맛있다. 와, 맛있다. 하나도 안 매워. 생각보다 그렇게 맵구나 하진 않아. 떡 먹을게. 야. 한 더 먹어볼까? 맛있어. 안 매워. 뭐 매워서 많아. 뭐 같이 먹어볼게. 하나도 안 맵다. 김치랑 같이 먹어볼게. 뭐 어때? 뭐 어때? 어떡해.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그래도 선물이 주신 거니까 먹어야지. 이거 안 돼. 이거 싫어. 안 돼. 어떡해. 먹을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해. 물 안 마실 거야. 물 안 마실 거야. 내가 물 절대 안 마. 꼬마 만두도 넣었어. 근데 원래 실비김치가 김치를 국에 풀어서 먹는 거래. 그럼 나 한번 국에 풀어서 한번 먹어볼까? 원래 이 양념장이 국에 넣어서 풀어 먹는 거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통째로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아 괜찮아, 이거 매워도 다 먹을 거야. 나 막 무리수 하는 거 아니거든? 맞지 근데? 아니 원래 실비김치는 여기 국에 풀어서 먹는 거 맞지 않냐? 근데 약간 나후에 어떻게 비주얼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 아닌가 봐. 어떡해. 아 어떡하냐 진짜. 아 어떡해요 진짜.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어떡해. 아 진짜 죄송 미안해. 아 나는 내가 듣기로는 실비김치는 국에다가 풀어먹는 거라고 들었거든? 아닌가 봐. 어떡해 이거 아까워서. 아유 망쳐버렸어 오늘 먹방. 아 맛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맛없어. 아 진짜 죄송해요. 이게 뭐 사러 먹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죄송해요. 어떡해요. 아 어떡해. 이거라도 빨리 이거 만두 이거 두 개랑 이거 먹을게요. 맛있어. 김치 먹을까요? 오케이 김치 먹을게요. 어떻게 김치 먹을게요. 이거 먹어. 이거는 다 못 먹어요. 이건 나 이건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다 먹을. 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는 제대로 네, 가져올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못 먹겠어요.